이러한 넷플릭스가 탄생한 계기가 놀랍게도 수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97년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영화 아폴로 13호를 빌렸다가 제 날짜에 반납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6주 후 비디오 테이블 대여점에 들고 가자 연체료가 무려 $40, 한화 약 48,000원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었죠. 리드는 연체료를 냈지만 이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 처음에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합니다. 생각했죠. 이 잘난 연체료 때문에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다니. 집으로 돌아간 리드는 한참 후에야 아내에게 사실을 자백한 후 그 당시 부피가 큰 VHS 테이블 대체하기 시작한 DVD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빌어먹을 연체료 없이 영화를 대여하는 사업이 가능할까? 잊을 법도 하건만 이 생각은 좀처럼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리드는 헬스장처럼 매월 일정액을 받고 원하는 만큼 운동을 할 수 있듯이 매월 일정액을 받고 우편으로 영화 DVD를 대여해주되 DVD를 반납하는 경우에만 원하는 DVD를 다시 배송해 줌으로써 연체료를 없애는 대여 방식을 착안합니다. 며칠 후 그는 레코드 매장을 방문해 CD를 몇 장 산 다음 봉투에 나누어 우편으로 자신의 집으로 보냅니다. 우편물이 도착하기까지 24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우편물을 떨리는 마음으로 뜯어보니까 아무 손상 없이 멀쩡하더라고요. 정말 흥분되는 순간이었죠. 비디오 연체료 $40를 냈던 그 해에 그는 이미 회사를 창업해서 7억 5천만 달러에 매각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진공청소기 방문 판매를 해보기도 했고 해군 장교 훈련을 받기도 하고 대학생 시절엔 스와질랜드에서 수학을 가르친 경험도 있었습니다. 호주머니에 달랑 $10를 넣고 아프리카 횡단을 해보면 사업 정도는 그리 겁낼 게 없죠. 회사를 매각한 자금 덕분에 새로운 영화 대여 사업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다행히 그에겐 자금을 투자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1997년 넷플릭스를 창업한 후 4년이 지난 200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넷플릭스는 처음으로 이윤을 내기 시작합니다. 리드는 넷플릭스를 더 일찍 상장하려 했지만 2000년 초반에 시작된 전세계적 닷컴 버블 붕괴로 무산됩니다. 닷컴 버블 붕괴 속에 있을 때는 미래를 예측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고객을 만족시키고 회사를 발전시키고 돈을 절약해 주는 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끝없이 제자리 걸음만 할 것 같던 넷플릭스는 어느 순간 갑자기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사업 계획상으로도 예측할 수 없던 현상이었습니다. 첫 해 회원 수 23만 9천 명, 2018년 회원 수 1억 4천만 명, 2011년 연매출 3,500억 원, 2018년 연매출 18조 원. 리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식과 고객이 컨텐츠에 접근하는 방식을 통째로 바꿉니다. 그의 파괴적 비즈니스 방식은 월마트의 도발과 기존의 거대 비디오 대여 업체였던 블록버스터를 완파합니다. 결국 블록버스터는 2013년에 파산합니다. 고객과 넷플릭스, 우리는 3개월간의 동거인 같았어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석 달간 열심히 이용하다가 떠나곤 했죠. 한때는 우리도 전형적인 포털 사이트들처럼 장황한 탈퇴 절차를 갖고 있었죠. 탈퇴 버튼을 클릭하면 잠깐 다시 생각해보세요 라는 문구가 뜨고 수없이 많은 화면을 거친 후에야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하고 전화번호가 뜨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 번호는 통화 중이고요. 정말이지 끔찍한 경험입니다. 그 고객들의 탈퇴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리듬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퇴 절차를 딱 한 번의 클릭으로 탈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주세요라는 메시지로 변경했어요. 가입 만큼 탈퇴가 쉬워지니까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더군요. 이건 큰 교훈입니다. 입구처럼 출구도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우편을 이용하던 방식에서 컴퓨터, 아이패드, 스마트폰을 통해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창업가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참을성과 끈기입니다. 돈은 쉽게 벌리지 않아요. 모든 위대한 것은 힘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창업은 구체적인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통증에는 비타민이 아니라 아스피린이 필요하죠. 비타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시장이죠. 넷플릭스는 분명 아스피린이었죠. 사업을 운영하며 유연성을 잃지 말아야 해요. 우편에서 시작된 넷플릭스가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전환되듯이, 그리고 경쟁자를 절대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골리앗 같던 거대 기업 블록버스터는 넷플릭스를 6년간 내버려 두었죠. 2004년에야 5억 달러가 넘는 자금으로 우리에게 파상 공세를 퍼부었을 때 자칫하면 우리는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시기가 이미 늦은 상태였죠. 창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물론 단시간에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운이 아주 많이 따른 케이스죠. 실제로 조직을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은 정성이 아주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노력한 대가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저에게 창업은 매우 신나고 보람찬 모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